몸에 맞는 임팩트가 없어요. 뭐 정해져 있진 않지만은 본인이 가장 빨리 따라갈 수 있는 자세예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냥 공을 차는 게 아니라 거의 때리는 수준이죠. 아파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참 발. 자, 여러분들 지금 마랑은요 광명시 시민운동장에 와 있습니다. 또 저에 대한 이 실력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좀 더 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를 좀 업데이트 시킬까. 자, 모시겠습니다. 조재민 감독님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할레 팀의 고재민 감독입니다. 자, 일명 고체티노라고 하죠. 네, 제가 이제 축구 컨텐츠 많이 했어요. 아, 많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자체가 좋아요. 하드웨어만 좋으신가요? 네, 아, 고모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좀 업데이트 시키면 좋을까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마스체라노가 되고 싶습니다. 기가 막히게 한번 업데이트 시켜드리겠습니다. 수비 자세부터 볼게요 제가. 조금 중심이 너무 앞에 있다는 느낌이 조금 있는데. 아, 저는 이제 바로 달려들려고요. 아, 그러면 이제 되게 큰일 나는 상황이 되게 발생이 되는데, 이 부딪히는 것도 타이밍이 있고 템포가 있어요. 네. 우리 공격수들은 다 마랑님 뒤쪽으로 칠 거예요. 예. 그럼 무게중심 앞으로 해보세요. 앞으로서 내가 이렇게 치면 어떻게 따라가? 이거를 조금 더 빠르게 따라갈 수 있는 요인이 뭐냐? 자, 무게중심은 자 여기에 80% 80% 무게중심이. 네. 또는 70% 70. 앞에는 한 20%에서 30%만 있으면 돼요. 네. 이거는 그냥 레이더 탐지기예요. 뭐냐면 이 볼의 위치만 파악하고 있으면 돼요. 중심은 그렇지, 중심 그렇게 뒤로 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뭐 정해져 있진 않지만은 본인이 가장 빨리 따라갈 수 있는 자세예요. 그리고 팔이랑 어깨를 굉장히 잘 써줘야 돼요. 네. 일로 칠 때 쳐보세요. 치고 나서 이 어깨를 같이 들어가야 돼요. 팔이랑 여기서 그냥 어깨만 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쭉 빠져요. 제가 갔을 때, 쳤을 때 어깨가 들어가야 돼, 어깨가. 그렇지, 이렇게. 박수. 그래서 수비들은 무게 중심이랑 팔 들어가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공격수들은 대부분 이렇게 짧게 짧게만 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수비를 제끼기 위해서는 모험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볼이 길었을 때, 그때 도전하는 거야. 그때 볼이 내부만에 짧게 짧게 터치되어 있을 때 도전을 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자, 내가 짧게 짧게 하면, 자,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짧게 칠 때 따라가고 길게 칠 때 이제. 그렇죠. 수비는 기다림 속의 지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공격수가 볼이 터치가 길었을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먼저 발을 뻗으면 공격수가 조금 더 기술이 좋은 선수들은 이거 발보고 다 제껴나가요. 저는 볼에 눈을 떼지 말라고 수비를 가르쳐요. 대부분 공격수들이 수비가 이렇게 서 있으면 어디로 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내가 몸을 열어놓은 곳으로 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많이 쳐요. 대부분 아마추어 선수들은 이렇게 해서 치면 이렇게 따라가더라고요. 내가 뒤로 들어가는 순간 볼의 시선이 떼요 안 떼요? 떼져 있어요. 마랑님께서 옆으로 치시면 자 이렇게 따라가야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볼의 시선을 떼면 절대 안 돼요. 디펜스들은 가다가 옆으로 떼면은 그렇지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또 가다가 이렇게 가면 그렇지. 이게 습득이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고할레 PD님들 중에 조금 볼을 잘 차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한번 모셔볼게요. 오케이. 가자. 자, 거리, 그렇지. 오케이. 중심, 무게중심 따라가, 기다림. 그렇지,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제 저 수비를 배웠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힘축구, 뭐 힘당구, 약간 좀 새로운 스포츠의 메타를 가지고 있고 있는데, 이제 슛에 대한 교정도 안 받아봤고, 아, 예.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나의 자세에 맞는 슛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바꿨을 때 더 좋은지 몰라요. 그냥 공을 차는 게 아니라 거의 때리는 수준이죠. 아파할 수 있어요. 이 팔의 스윙을 이렇게 궤적이 좀 더 크고 이게 쭉
뻗어줘야지 힘이 조금 더 가하는데 아. 우리 왕님은 여기서 그냥 짧게 끊으시더라고요. 벌써 차기 전서부터 공을 차지도 않았는데 벌써 힘을 굉장히 많이 악물고 가요. 아. 자 이렇게. 그러면 또 이제 공에 맞는 임팩트가 없어요. 아. 공에 맞는 순간만 힘을 딱 주셔야지 공의 속도가 굉장히 덧붙여져요. 볼의 디딤발을 간격을 조금 두고 찰 때 힘을 딱 줘야 돼요. 보면은 팔을 보니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힘이 더 안 붙여져요. 팔이 가면서 스윙이 자 이런 식으로 크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 네.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러면 상... 반응이 별로 안 나오는데. 자, 물론 좋은 자세가 있지만 본인한테 맞는 자세가 있어요. 마랑님한테 가르쳐 드렸던 자세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게 좋은 슈팅이 나올 거다. 금방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럼 이게 제가 찾은 게 제 신체에 맞다고 생각하고 또 얘기해 주시니까 좀 네. 자신감이 생겨요. 네. 거기다 좀 더 이런 팁이라든가 말씀해 드린 것처럼 마랑님은 이제 벌써 공을 패기 전에 그냥 죽이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이제 공을 찰 때 조금 더 임팩트를 가주면은 힘이 더 들어가요. 차기 전에도 힘을 너무 많이 주고 있으니까 정작 찰 때 힘은 임팩트가 모자라요. 공을 찰 때 힘을 조금 더 순간적으로 더 주면 굉장한 속도가 많이 나와요. 하늘 같아서 네 어제 제가 배웠기 때문에 네. 저는 바로 써먹어요. 뭘 해야 되죠? 뭐 마랑팀, 알레팀 해가지고 이제 자존심이죠. 이제 간판 내리기죠. 슈팅 속도 내기를 대결을 그렇죠. 슈팅 내기하고 축구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프리킥이죠. 프리킥이죠. 생각 안 했죠. 혹시 가능하시면 풋살 또 아 풋살 재밌겠네. 자 일단 슈팅 내결해. 저희 가장 못하는 애예요. 우리 제 동생. 자, 우리 1번 타자입니다. 또 저희 PD들 중에 네. 제라드 PD라고 있어요. 또 임팩트가 굉장히 좋아요. 그다음에는 저희 이제 저보다 살짝 축구 못하는 전 축구 선수 출신 우리 홍우현입니다. 네. 또 우리 고할레 트레이닝 팀의 박모리뉴 감독님. 야, 자 우리 또 특급 에이스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바로 차시죠. 아, 바로 차시죠. 두 번 차서 개인 기록 최고. 자, 준비! 자, 딱 80 예상합니다. 80이요? 107! 107! 야, 공 안 터지게 해라! 아, 오케이, 준비! 77! 자, 우리 다음은 박모리뉴 감독님. 자, 에이스죠. 자, 준비! 103? 103! 103!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죠. 자, 오케이, 준비! 110! 와! 자, 고체티노. 104. 104면은 지금 몇 시죠? 314. 314. 그럼 우리는 몇 쳐야 되냐? 130 나오면 이거요? 그럼 130 넘으면 그냥 종료하시고 그냥 EPL 출전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유럽에 가 있을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188인가요? 저 188인가요? 88입니다. 아, 오케이. 자, 일단 1. 자. 고체! 혹시 83년도 태어난 얼굴이긴 해요. 자, 우리 다음은 이제 또 제라드 PD님. 준비되셨나요? 오케이, 렛츠 겟 잇.
107. 자,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 저희 마라팀은 점점 발전을 하거든요. 한 번 찰 때마다. 정체가 왔다는 얘기죠, 얘기죠? 아, 그런 생각, 아, 우리가 좀 맞춰줄 거라는 생각. 아, 정체가 됐다는 얘기죠. 아, 정체. 네. 자, 오케이. 준비되셨나요? 네. 오케이, 준비. 코스! 아~ 107. 박무리뉴 감독님. 104. 공을 안 차시고 공을 자꾸 때리셔서 88 나오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맞아야 돼요, 근데. 네. 야, 이번에는 공을 그냥 후두로 맞는 걸로. 아, 근데 진짜 제대로 할게요, 이제. 아. 제가 좀 방송감이 좀 예능감이라서. 아. 진짜 제대로 할게요. 자, let's get it! 104! 저는 만족하지 못했죠. 살짝 이제 손님이시다 보니까. 아. 상을 좀 찾아드렸고. 아, 그쵸. 그 상을 이제 저희가 먹겠습니다, 이제부터. 네. 우리가 슈팅 속도는 이제 고할래가. 아, 그쵸. 아유, 그건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펀치 기계도 일반이 더 잘 쳐요. MMA 선수들보다. 아, 그래요? 근데 실전에서 이제 케이지 들어갔을 때 다른 거죠. 아. 다음은 이제 프리킹. 그렇죠. 이제 진짜 이게 진짜죠, 이게. 아, 이게 실전이죠. 어, 이게 실전이죠. My heart away, went a bit too far.